전체 12절까지 있는데 6절, 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 이사야 제 62장은 이사야 60장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의 밑그림이 된 그런 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은 이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써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한 사람이 밝아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고 늘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할 때마다 돌이 도리에 첨 놓여지듯이 그렇게 첨 놓여져서 다음 계시를 열고 다음 계시를 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먼 목적지를 다 알아서 갈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아서 가지 않고 한발 내딛으면 다음 길이 열리고 한발 내딛으면 다음 길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내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한발 내딛고 나면 다음 일이 또내 앞에 펼쳐지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성경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하는 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만큼 앞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열수 있는 토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우리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섬나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나온 사람이 닦아온 어떤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2장은 우선 61장 마지막 절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게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땅이 싹을 내고 동산에 그 뿌린 씨가 동산이 뿌린 씨를 움돋게 한것 같이 이것을 이제 생명의 필연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뿌려진 씨가 땅을 뚫고 돋아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필연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 이제 감춰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씨를 움돋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는데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지만은 그 이면에 이제 농부의 수고와 험난한 과정과 기다림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냥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있듯이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은 실제적인 수고지요.
결과는 모르지만 실체적이 수고인데 마지막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 길을 여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고와 그 땀과 험난한 과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이 그 속에 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피동적인 태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냐? 그러지 않고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만 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은혜가 주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도 고백 고린도후서에 말했지만은 내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이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다.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만큼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바울이란 사람을 모르고 들으면은 이게 마치 가만히 있는데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에 그런 오해가 많았습니다. 뭐 다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말하면서 말하고 또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건 뭐 네 의다 그러고 이렇게 막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의가 되는 것은 아무 의가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해서 그 영광을 소망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어떠한 만큼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장 11절에 하나님이 생명의 필연처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면 그냥 우리 낮잠 자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였다. 그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았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잖아요.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지키는 자들인데,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합니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밥 한번 사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저는 까먹을 수 있죠. 까먹는데 이제, 밥 얻어먹을 준비가 된 사람은 내가 까먹은 것도 모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전에 밥한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제 상기를 시키면 이제 아하 하고 한번 말할 때는 언젠가 날 잡아서 하지 했다가 두번 이야기하면, 아,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세번 이야기하면, 이번 주에 당장 하자.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처럼 건망증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기억하게 하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도로서 상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세워진 파수꾼들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그냥 저급한 수준으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갓바위 가서 복 빌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긴 하지요.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걸 교회에 가서 밤낮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참 의미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사야서의 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소원을 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고 이런 주기도문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 기도에 동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갓바위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땅에 펼쳐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요청하니까 전혀 내 소원이 아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워진 것을 본 다음에 저희가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에 전심으로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보였기 때문에 소원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라 하지 마라는 말이 필요 없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필요 없이 그것이 기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것이 보이면 사람은 24시간 그걸 생각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꼭 눈을 감고 뭐 어디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이제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또 다르게 정의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가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떡상, 오른쪽에 일곱 금등대가 있습니다. 떡을 먹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 향로에서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참 소원이 생기는 것이, 참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더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갔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향로에서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기도와 합하여 올라갔다고 했고, 5장에서는 이 향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향, 이것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일하라고 일하는 분이고 일하지 말라고 안 하는 분은 아닌데,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할 때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갈 때 보좌가 움직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하시고 다음 일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 오늘 이사야 62장 말로 하면은 그로 기억하시게 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게 되죠. 이걸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자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제 이사야 62장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이 정반대의 표현이지만은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시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일하시게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필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행해도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도 내가 했다는 것을 모르죠. 그 소원이 크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갈망이 큰 사람은 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을 62장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장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적 사회 이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3절에 새 이름을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름이란 것은 너에게 내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인지를 규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고 사람은 만물에게 이름을 주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이름 짓나 하는 것을 보셨다. 모든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규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세상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 뭐 과장이라 불리기도 하고 주임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장이 주는 이름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자기의 존귀함을 또 결정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름을 줄 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 김창완 부른 너의 의미 하는 노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미가 뭔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이름입니다. 이전에 우리 이름은 4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전 이름은 버림받은 자이고 황무지란 말이죠. 창세기 2장 보면 2장 첫판에 보면 땅은 경작하는 이가 없어서 안개만 자욱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시고 경작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우린 안개만 자욱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이가 없는 땅이 황무지잖아요. 예. 이름 붙여진 것이 황무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살면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버림받은 자, 쓸모없다, 그리고 주인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이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붙여진 이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칭하는 말이지만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처럼 이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데 3절에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새 이름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 왕관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에 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써야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하는 것, 그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새 이름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죠. 아름다운 관입니다. 왕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를 관 쓰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셨다 하는 것처럼 시편에서는 영화와 종기로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했지만은 여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만 해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새 이름이고 두 번째는 4절에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건 이제 앞에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라 읽지 않고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했으니까 이제 대칭되는 것이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으나 지금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 사람을 보면 기쁘다. 내가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사람, 내가 너를 보면 그저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럴 때보다 더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이 없죠. 뭐 그러면 인간관계 만족 아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만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을 향한 이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이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고 나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고 뷸라는 나의 사랑입니다. 결국 이제 나의 사랑이니까 나의 배필이고 아내가 되는 거죠. 이 땅을 향한 예루살렘 땅을 향한 애정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과 교회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는 마치 청년이 처녀들과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최종적 관계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배필로서 신부로서 규정될 때, 너는 나의 신부다. 이것이 최종적 관계지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축복, 너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 속에서 내 모든 것은 받은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나를 도모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모든 수고가 나한테서 내려놔지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란 이름만 해도 이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제 축복이죠.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속에서 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근처 이 시대에 보는 그 전쟁의 비참함, 이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온 비참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흐르는 그 사회 속에 살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 이름도 이제 축복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겠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이 예수님에게 묘사된 이 이름이 우리 이름이 된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 관계, 너는 나의 신부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도 참 지상 최고의 최고의 수식어지만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제 새 이름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자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살리는 원천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이름들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그랬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찾은 바 된 자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리워 찾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그리워서 찾는 성읍. 우리 어디 관광지에 한번 가보고도 정말 좋은 곳은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에 그 뱀프와 자스퍼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뱀프가 제일 유명한 곳이죠. 그게 막 그림 같은 호수가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제스프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그 태초의 동산 같은 사람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지어놓으셨겠나 싶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물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홍수가 나 넘쳐서 굽이굽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 그림이 진짜 태초의 어떤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벽옥이라는 벽옥과 수정 같다는 것과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제 아이디를 주로 이제 제스프라고 우리 그 뭡니까 블로그가 아니고 카페에도 이제 제스프라는 아이디가 제 아이디입니다. 벽옥같이 수정같이 맑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아들이지만은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흐르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에게는 손을 어긋맞고 안수하기도 하고 이것은 야곱이란 사람이 자기 천연적인 어떤 선호가 너무나 강해서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자기 천연적인 선호가 끝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춰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벽옥 같다는 말씀과 겹쳐지면서 아 벽옥 같고 수정 같이 맑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향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름도 다 그런 이름이죠. 저는 이제 다시 가고 싶은 그리워 찾는 성읍이 그 제스프라는 곳인데 형제들하고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다음에 한번 여행을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씨라도 자꾸 뿌려놓으면 말이 씨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게 자꾸 해서 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 이름을 가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긴 그때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우리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린 뭐 형식적인 기도니까 안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자들인 것이요. 우리에게서 이런 파수꾼의 역할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